sorry next. Sw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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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ipe. I'm sorry but next. You make me. 네. 그리고 저랑 같이 집에서 아이고 너무 많이 맞아요. 이 노래 내가 저번에 말했던 얘기했던 노래다. 이게 또 영화 정말 오래오래 듣고 싶을 때마다 챙겨 듣는 노래입니다. 네, 이거는 가사에서 그대로 가져온 You're so lonely now so you need me back by your side again. 아마 우리 미찌들은 다 들어본 노래일 거예요. 왜냐면 제가 노래 추천을 네, 이 노래 제가 추천을 했었던 노래들이어서 마룬 파이브 들으면 알아요. 진짜요? 그 줄리아랑 같이 한 거. 네? A, B, C, D, E, forget you. 이렇게 해도 알지. 그리고 뒤에 약간 화음 날 때 뭔지 알지? 그 감성. 오, 당연히 알지. 이건 뭔가 약간 해가 질락말락 할 때 약간 이거 Oh, I'm so sad. 그러니까 슬슬 let me come into your mom. 중요한 건 마음. 그리고 내 얼굴만 보고 좋아하는 거 아니 아니야. 습관도 많아야 진정 많아야 이젠 가는 건 내 맘 이렇게 보내다 기도해. 그녀에게 주는데도 받질 않으니 Illusion. 약간 촉감이 그치. 왔다는 거 사람의 감은 어, 너무 그래. 무서워 너무 슬퍼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맞아 어, 심장 뛴다 다음 노래는 스타이스본입니다 혼돈을 겪게 됩니다 결말 궁금하다고요? 얼마 후 그녀가 자신의 기억을 지웠음을 알게 되죠 제목 그대로인 주인공 테넌바움과 부부에게는 천재성을 가진 세 명의 자녀가 있는데요 Doctor Strange, 대운동의 멀티버스입니다. 와우! 이 잔잔한 분위기를 깨버리는. 아니 사실 저는 이게 제가 최근에 본 영화예요. 그래서 그냥 좋습니다. 뜨둥 여기 거대한 세계관을 보여주는 작품이 있습니다. 마블 히어로인 닥터 스트레인지 영화지만 제목처럼 대혼돈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캐릭터들이 쏟아지는데요. 스파이더맨을 도우려다 차원의 문을 깨뜨리고만 닥터 스트레인지 끝없이 균열되는 차원과 뒤엉킨 시공간에 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적들이 넘어오게 됩니다 처음 겪어보는 거대 문어발 괴물까지 등장하고 닥터 스트레인지는 멀티버스에 대해 잘 아는 완다를 찾아가며 도움을 요청하지만 이미 가족을 잃고 스칼렛 위치로 흑화한 완다 거기에 다양한 스트레인지도 등장하죠 시니스터 스트레인지에 이어 다른 우주의 히어로 디펜더 스트레인지까지 등장하는 캐릭터만 해도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생각해 하는 작품 대혼돈의 세계관을 열어버리고 히어로의 액션에 호러까지 곁들인 마블 최초의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입니다 대혼돈의 닥터 스트레인지 음표 싸움이다 오 맞는 말인데